수면 자세를 점검하라. 수면 자세를? 자는 자세죠. 왜냐면 잘못된 자세로 저희가 잠을 자게 되면 이 척추와 근육의 배열도 경직도 되고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통증으로 좀 자주 뒤척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네, 단잠 자려면 자세가 좋아야 되거든요. 네. 장성규 씨, 나와서 네. 평소 수면 자세 좀 보여주세요. 자, 네. 집에서 자듯이.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 자세는 참 바람직합니다. 네, 좌우가 균형이 좋은 거거든요. 네, 네. 네. 이렇게 시작하다가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이렇게 옆으로. 네. 이 자세는 이제 뱃속의 태아 자세이기도 합니다. 아, 태아 자세. 사실은 이 자세는 되게 허리가 안 좋을 때 많이 해요. 허리가. 네, 그리고 이렇게 쿠션을 가운데 끼는 건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으로 잘 때는 허리가 불편하다든가 할 때 타월 같은 걸로 불편한 쪽을 좀 대서 한 3분 정도 좀 자세를 잡은 다음에 다시 빼고 주무시면 좋아요. 근데 이렇게 잠자는 자세로는 성규 씨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다. 성규 씨 촬영 중이에요. 이렇게 옆으로 자는 게 또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. 일단은 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우리 알츠하이머라는 이제 그 치매에 있어서 그 문제가 되는 플라크가 생기는 것을 예방한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옆으로 자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옆으로 잤을 때는 순간적으로 이제 혈액의 흐름이 좀 차단되거나 신경이 좀 눌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본인의 이제 어깨 발뚝 과 어깨 높이와 같은 거에 맞춰서 베개 높이를 확실히 좀 조절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동의보감에도 잠 잘 자는 수면법에 옆으로 누워서 무릎을 구부리고 자면 장 운동이 잘 되고 마음을 편하게 준다라고 얘기합니다. 자, 이번에 영진 씨의 수면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. 대개는 저는 이제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좀 안고 자다가 예.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피하면은 이렇게 아, 안 좋아. 이어폰을 꽂고. 예. 이어폰을 꽂고서요? 안대를 이렇게 하고. 여기서 가장 나쁜 건 이어폰입니다. 이어폰? 이어폰이 왜요? 네, 이어폰을 자꾸 하면 청력의 기능도 떨어지고요. 그다음에 잠을 잘 때 이제 이어폰 안 끼면 잠을 잘 못 자요. 자, 그다음에 한번 엎드려 보실래요? 엎드려 보라고요? 네. 엎드려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맞아요. 엎드려 자는 사람이 있어요? 그 허리 아플 텐데. 네. 엎드려 자는 사람들은 되게 수면 무호흡이 많습니다. 근데 엎드려 자면 심장병 발생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. 호흡도 곤란해지고 허리나 골반도 틀어지는 사례가 많아요. 그래서 사실은 엎드려 자는 자세만큼 우리가 좀 지양할 필요가 있겠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